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하 13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다윗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이후부터 다윗 집안의 재난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형제 갈등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의 형제 갈등은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 갈등보다 훨씬 더 험악합니다. 다윗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또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끝내 멀어지지 않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에서 1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06일 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의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버리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핏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사무엘하 14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뢸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 놓으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의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바알하솔 구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암논, 요나답, 다말, 압살롬, 드고와 여인 요압입니다. 오늘은 바알하솔과 구슬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근친상간을 금하는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다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자 이로 인해 병까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암논이 친구이자 사촌인 간교한 요나답의 꾀에 넘어가 다말을 범합니다. 요나답의 간교한 꾀는 바로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5절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그러자 요나답의 간교한 꾀였는지 모르는 다윗이 암논의 말대로 해줍니다. 암논은 음식을 들고 병문화를 놓은 다말을 겁탈한 후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다말을 도리어 미워합니다. 암논에게 당한 다윗의 딸 다말이 재를 머리에 쓰고 자기의 채색 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그녀의 오빠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다말의 이 행동은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결백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제 암논의 범죄를 확인하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후 암논의 범죄를 알게 된 다윗이 심히 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논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암논의 잘못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회를 모아서 암논에게 보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일에 국정으로 바쁜 다윗 왕이 참석하지 못할 것을 먼저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다윗 왕과 모든 왕자를 초대합니다. 당연히 다윗 왕이 불참을 알리자 압살롬은 그렇다면 왕 대신 왕의 맏아들 암논과 나머지 모든 왕자는 그 축제에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일을 빌미로 암논을 죽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의 목양장이 있던 곳이 바알하솔입니다. 바알하솔은 하솔의 주, 골짜기의 소유자, 마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하솔은 에브라임 산지의 베델 북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으로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여서 양을 기르기에 적당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유목민들에게는 잔칫날입니다. 유목민들의 주 수입원인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의 날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 첫 번째 깎은 양털은 하나님께 바치고 잔치를 열어 이웃과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압살롬은 이곳 바알하솔에 다윗의 아들들을 초대하여 다 모인 자리에서 사전에 종들에게 명령했던 암논 살해를 실행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남은 아들들이 그 황망한 것을 보고 다들 놀라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기를 다윗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 상심합니다. 이때 간교한 요나답이 다윗에게 다가가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답은 자신이 다말을 추행하도록 암논을 부추겼기에 이 사건의 정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압살롬은 그술로 피해 3년을 보냅니다. 그술은 달이라는 뜻인데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성읍이며 수리아의 요충지입니다.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여 동맹을 맺었었는데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압살롬과 다말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압살롬 외할아버지인 그술의 왕 달메에게 도망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술로 가서 3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자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하여 매일 슬퍼합니다. 사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널리 알려진 왕자였습니다.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읽은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계획합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이 이 일을 꾸민 줄 다 알면서도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압살롬이 망명지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귀국까지는 허락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나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자 참다 못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놓으며 아버지 다윗과 만날 기회를 만듭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이 5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압살롬은 자신이 암논을 죽인 것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처벌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입을 맞추고 있는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서로 달랐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 다윗을 향한 쿠데타의 계획이 연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실행합니다. 이 일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에게도 견디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